아버지 검찰로 보내줬다면서. 엄마, 아버지 어떻게 그래? 아버지는 끝까지 이기적이었어. 아버지 믿은 내가 바보였다고. 뭘 믿었는데? 몰라서 물어? 아버지가 숨겨놓은 돈 말이야. 돈? 뭔지 몰랐다면서. 그냥 위장금만 지키려다면서 무슨 돈. 정말 몰랐어? 아버지가 숨겨놨다면 뻔한 거 아니야. 혹시 엄마 아니야? 미자원에 하루 종일 있는 사람 엄마잖아. 맞아, 엄마지. 엄마 그 돈 어딨어? 엄마가 찾아서 숨겨놓은 거지. 예누야, 엄마 나 그 돈 정말 필요해. 엄마가 숨겨놓은 거면 나 줘. 아, 그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. 떼먹겠다는 게 아니라 잠깐 빌리겠다는 거야. 너 정신 안 차릴래? 그런 도둑놈의 신부가 어딨어?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. 너 정말 왜 이래? 아무래도 그 돈 미장원 어딘가에 숨겨놓은 것 같아. 내가 찾을 거야. 예누야! 그 돈 찾아서 신제품에 투자해서 성공시킬 거야. 정신 좀 차려! 허황된 얘기 아니야. 다 준비돼 있어. 돈만 있으면 된다고. 엄마. 나한테 왜 이래? 이 일의 시작은 아버지였어. 가만히 있는 나 흔들어서 다 쥐어져 놓고 이제와서 다 빼앗아 간다면 난 어떻게 살라고!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야. 네가 한 짓은 잊었어? 어떻게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려! 그렇다고 엄마가 날 때려! 부모가 돼서 자식이 엇나가는데 왜 못 때려? 잘못을 했으면 맞아야지!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? 아, 엄마, 언니 알아들었을 거야. 뭘 알아들어야 되는데? 내가 뭘 잘못했는데? 이누야! 아, 엄마! 어디 끝까지 해보자. 얘기했지? 나 너 절대로 포기 안 해! 투자 어쩌고 한 게 결국 그 돈이었어? 너도 자료 구해다 준 거 후회해? 난 언니 네가 모든 거 잊고 모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좋았어. 그냥 언니 마음이라도 달래주려고 무리해서 자료 구해다 준 거였는데 결국 또 아줌마 돈으로 투자하려고 했던 거였어? 너도 내가 한심하지. 너도 나 한 대 치고 싶어? 아줌마 돈 말고 더마 프로젝트에 투자해. 아, 지금 누구 약 올려? 돈 다 날라간데 무슨 수로 투자를 해? 투자라는 게 꼭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. 기왕 투자해서 성공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다른 방법 찾아봐. 내가 도와줄게. 너 왜 이래? 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. 대신 노력해서 떳떳하게. 내가 도와줄게. 우리 그렇게 하자.